안녕하세요. 모험냄입니다. 컨스크립트는 클래식 호러 게임의 영감을 받은 생존 호러 게임인데요. 컨스크립트란 단어는 징병 혹은 징집병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징병이라는 말에서 벌써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 베르뎅 전투입니다. 이 베르뎅 전투는 아예 책까지 나와 있더군요. 불과 2020년에 번역된 책인데요. 부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소모전입니다. 책 소개를 읽어보면 1916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독일군과 프랑스군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최소 7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먼저 시작한 이 전투의 목표는 프랑스군을 말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의 병력과 물자를 엄청나게 소모시킨 후 서부 전선을 돌파해 전쟁을 끝내자는 거였죠. 근데 모든 계획이 다 그렇듯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었나 봅니다. 결전의 장소로 선택된 곳이 바로 프랑스의 북동부의 요새 도시 베르뎅이었죠. 독일은 대포를 비롯한 물자와 병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기에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10개월 뒤 독일군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베르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흐름도 바뀌었죠. 대체 베르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걸 이 게임에서 조금 맛볼 수 있을까요? 난이도는 베테랑을 골랐습니다. 나중에 정식 출시하면 위로 두 난이도가 더 있나 본데요. 솔직히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도 안 갑니다. 전 베테랑 난이도 고른 것도 무진장 후회하고 나중에 난이도를 낮췄거든요. 그래도 무제한 세이브라든지 체크포인트 세이브 옵션 같은 편의성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은 1916년 7월 11일 주인공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우린 이틀부터 아까 말씀드린 책의 출판사 책 소개를 더 읽어봅시다. 앞으로도 틈날 때마다 책 소개를 인용하겠습니다. 1916년 6월 베르뎅에서 전사한 알프레드 주베르는 마지막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는 미쳤다.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미친 게 틀림없다. 이 학살극을 보라. 이 공포와 죽음을 보라. 지옥도 이 정도로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은 모두 미쳤다. 주인공은 편지 쓰는 걸다못 끝냅니다. 독일군 병사들의 공격이 재개됐나 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역시 픽셀 그래픽입니다. 혹은 스프라이트 그래픽이라고 하나요? 전이 그래픽이 이 게임의 방향성과 참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신 그래픽과 모션을 못 따라잡을 거면 차라리 이런 픽셀 아트 방향이 더 근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컨스크립트는 1인 개발 게임이라는군요. 베르뎅 전투는 참호전의 전형이었습니다. 기관총과 대포 공격을 피하기 위해 병사들은 깊숙이 참호를 파고 들어갔고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지에서 얼음물을 퍼내며 적진으로 진격하는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갈증, 잠든 얼굴 위로 뛰어다니는 쥐와 벼룩, 이가 병사들을 괴롭혔습니다. 병사들은 말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바깥으로 나와보면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보입니다. 무슨 훈련소 조교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지휘관이었습니다. 옆에는 한 병사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기나긴 참호전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더군요. 지휘관은 이등병 어디 있었냐며 그들이 두오몽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점령하게 두어서는 안 되며 수비 요새를 지원해야 한다는군요. 그러면서 빨리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 병사는 지난밤에 가스를 들이마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독가스는 1차 세계대전부터 전쟁에 쓰인 걸까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워 호스에서도 독가스 살포 때문에 주인공이 눈이 멀 뻔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참호 곳곳에는 병사들이 죽어 있거나 부상당해 있거나 아니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뛰는 장면을 보시면 참호 아래에 물이 차있는 것도 묘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늘 물이 차있는 참호에서 생활하는 끔찍함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더군요. 옆에 글을 읽어보니 참호에서는 낮에 머리를 늘 숙이고 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격의 위험 때문일까요? 인게이지먼트라는 영화도 1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의병 제대하기 위해 밤에 고의로 손에 담뱃불을 들고 참호 바깥으로 손을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군 저격병이 그 담뱃불을 향해 총탄을 날려 결국 손가락이 날아가죠. 하지만 고의로 손을 내미는 게 목격당해
군사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세이브 시스템은 고전 호러 게임을 그대로 계승한 것 같습니다. 잉크가 있으면 잉크 하나를 소모해 세이브할 수 있더군요. 상자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보급이 끊긴 지 벌써 3주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독일군 병사를 드디어 마주치게 됩니다. 아짜! 야, 이게 바로 탑인가? 아우, 이런. 아짜! 아짜! 이런. 죽어! 죽어! 와! 이겼어.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의 동생을 발견합니다. 큰 부상 상태라 일단 침대에 쉬게 하는데요. 지금 동생을 데리고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선에서 이탈하면 총살이니까요. 우린 이곳에서 드디어 라이프를 얻습니다. 라이프를 얻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아지더군요. 저 녀석 독일군 병사 같죠? 잘 안 보여요. 빛이 있는 곳에 와서 조준해 놓고 있다가 일단 쏩시다. 한 판 맞고 안 죽어? 진짜 쟤는 무슨 슈퍼맨인가? 어! 아! 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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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왜 이렇게 빨라! 오! 아! 아니, 총도 잃고 방마이한테 죽는 게 1차 세계대전이야? 제가 아직 나를 못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총을 한 방 빵 쏴주고 2번으로 바꾼 다음 아! 오, 삽으로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죽어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와! 내가 죽을 뻔했네. 아니, 도대체 무슨 슈퍼솔저야? 아, 총 한 방에 삽을 무슨 대여섯 번을 맞아요. 위로 올라오는 길에 독일군 둘이 보였습니다. 둘을 이길 자신은 없었기에 꼼수를 좀 썼습니다. 총든 애랑 무슨 저 시칼 들근 애 하나면 난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빵 쏘고 도망갔다가 계속 이 방식으로 하면 되지. 쟤네들이 머리가 없는 걸 이용해서 와서 대기 타고 쟤네들이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머리가 없는 대신 체력을 너무 키운 거 아니야? 됐다, 죽었다! 아닌가? 헤드샷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건가? 얼굴을 감싸주고 죽네. 근데 이렇게 얍삽하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도 한 대 맞으면 죽으니까. 세이브까지는 너무 멀고. 머리를 노려야 되는 것 같군요, 머리를. 그렇구나. 이곳엔 또 빨간 모자 지휘관이 버티고 있는데요. 빨리 가서 싸우라고 재촉하더군요. 이 문 뒤로는 지옥이었습니다. 와우! 아, 여기도 참호가 뭐 무너지는 것 같고요. 아, 쟤 또 온다! 잠깐, 잠깐, 잠깐! 와,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 탑으로 바꿔서. 와, 진짜 안 죽는다. 죽었다. 내 삽도 거의 다 깨지려고 하네. 아직도 그래? 와. 안 돼! 왜 이렇게 여러 명이야! 베르댕 전투에서는 인간이 대포와 싸웠습니다. 돌파를 위해 달려나간 보병들은 적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쏟아지는 포탄에 무참히 쓰러졌죠. 때론 아군 포대에서 쏜 포탄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급조된 참호벽에 죽은 동료의 머리와 팔다리가 박혀있었고 포탄 구덩이에는 시체들이 떠다녔습니다. 베르댕 전투는 지휘관의 냉혹함이 만들어낸 참사이기도 했습니다. 양측 지휘관 모두 병사들의 고통에 무감각했죠. 독일군 참모총장 팔켄하인의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말려 죽이기였고 프랑스군 총사령관 조프르의 신조는 죽을 때까지 공격하기였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적진을 돌파하는 것이 전략의 전부였죠. 한 뼘의 땅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병사들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독일군과 프랑스군 모두 무수한 죽음을 양산했고 베르댕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 박살난 무기, 휘게 변한 유골이 쌓인 쓰레기 더미가 되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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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죽였어! 와! 헤드샷! 오! 너 언제... 이거 얘네들 리스폰 되는 건가? 냅둬라! 냅둬라!
아니, 아 미치겠네. 베르댕 전투는 소모전의 전형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총알 바지가 될 병사의 수를 따져볼 때 연합군이 우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쪽이 한 사람씩 병력을 잃는 방법을 쓰면 결국 독일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기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동맹군도 같은 전략으로 맞대응했죠. 어느 독일 작가는 마지막에 남은 독일군과 프랑스군 병사가 주머니 칼이나 이빨, 손톱으로 서로 죽이려고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참호 밖으로 나올 때까지 전투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베르댕 전투는 역사상 단위 면적당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전투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베르댕 전투의 전체 사상자 수는 다양하게 추산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인간의 생명은 결코 꼼꼼하게 집계되지 않았기에 추산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추산치를 받아들이든 프랑스와 독일 양측 사상자를 합치면 7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망한 병사들, 청년들의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발견되고 있죠. 아니,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아니! 베르댕의 좁은 전장에서 병사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참호를 파거나 폭격에 죽는 것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적군이 방어선 뒤에서 끊임없이 쏘아대는 포탄은 진격을 저지할 뿐 아니라 병사들의 피난처도 완전히 뭉개버렸죠. 독일과 프랑스가 같은 방식으로 전투를 이어가면서 베르댕에는 교착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샷건! 샷건 총알? 저거는 저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은 와, 허프 샷건? 와우, 샷건의 맛! 이게 샷건의 맛이구나. 베르댕은 신무기의 시험장이기도 했습니다. 독일군은 거대 대포, 화염 방사기, 포즈겐 가스 등으로 무장하고 프랑스군을 압박했습니다. 독일군 화염 방사기는 숨어있던 프랑스군 병사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죠. 독일군이 쏘아올린 포즈겐 가스탄은 프랑스군의 숨통을 틀어 막았습니다. 독일군은 쓰러지는 적군 병사들 위로 곧바로 포탄을 쏟아부었죠. 독일군의 가스탄이 터진 곳에는 나뭇잎은 시들었고 달팽이까지 죽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일이라면 시체로 넘치는 전장 위를 날아다니는 파리떼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었죠. 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섬뜩하게 뒤틀린 채 쓰러졌습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혼돈이었습니다. 됐어. 야! 와, 이거 뭔데, 이거? 아. 병사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전투력이 없는 부상병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었죠. 과로한 군의관들은 즉시 부상자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죽을 것이므로 수술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십중팔구 살아나겠지만 전쟁 수행에 더는 쓸모가 없을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군무에 복귀할 수 있을 사람들. 의사들은 세 번째 범죄에 속하는 부상자들에게 아낌없이 관심을 쏟았는데요. 이를 유효 병력의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는 시간이 허락하면 대충 봉합해 놓았죠. 그 결과는 종종 끔찍했습니다. 산드라프라는 병사는 옆구리에 뚫린 구멍으로 대변을 보았을 정도로요. 베르댕 전투의 끔찍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발발 후 첫 세 달이 지나면서 어찌된 일인지 전투가 인간의 지위에서 벗어나 스스로 움직이는 듯 했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에게 베르댕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에 사로잡혀 두 나라 모두 전술적으로 후퇴할 생각을 하지 못했죠. 독일이 최종적으로 베르댕에서 몸을 빼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의 손실은 거의 비슷했으며 전투 시작과 비교해 전선의 이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베르댕은 프랑스에는 신성한 상징이 되었으나 내적으로 군대의 정신은 체념에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독일군은 끔찍한 패배를 극복하겠다며 다시 한번 베르댕으로 전진하죠.
아.